안녕하십니까. 경정승진 형사소송법 마무리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12월 1일인데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자, 항상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나온 시간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중요하다. 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제 앞으로 남은 한 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초조해지기도 하고 뭘 또 해야 되냐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지레 포기하고 1월달 시험 안 되겠다. 내후년 시험 보아야겠다. 또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죠. 네, 이 마지막 남은 한 달 본인의 실력 체크 잘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예, 2021년 1년을 잘 지내온 분들이시라면 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멘탈 관리 잘 하셔서 한 달 정리 잘 하셔야겠죠. 또 만약에 지나온 시간이 좀 미진해하셨던 분들이라면요. 최소한 내가 내년도 1월달까지 주어진 시간 이렇게 활용해서 이것만이라도 보고 가겠다라는 각오로 내년 시험 임하셔야겠습니다. 항상 주관식 시험 또 예전에는 경정 승진 시험이 아유 내년에 안 하면 내후년에 하고 또 이런 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으셨는데 요즘에는요 아유 경감 달고 갈 자리도 없어 빨리 경정 달아야지. 그래서 하다못해 그동안 공부 포기하셨던 분들도 또다시 경정승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우리 솔직히 경정승진 시험은요 전국 시험이기도 하지만 경감승진 이전 시험과 다르죠. 이유는 객관식도 처음 보는 과목들이고요. 헌법, 행정학 정말 만만치 않죠. 또 그리고 주관식 형사소송법도요 우리 경감승진 경찰행정법보다요 범위도 많고 사실관계도요 피의자인지 하다못해 뭐 참고인인지 기타 등등 사실관계 조금만 꼬아내도요 논점이 달라지고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경찰행정법보다는 범위도 많고 사례도 어렵고 그러니까 늘 불안감이 더 증폭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이제 지나온 시간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앞으로 남은 이 한 달을 잘 정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무리 강의는요 뭔가 새롭게 공부하시는 건 아니죠. 만약에 제 수업을 들으셨다면 올해 연초부터 입문 강의, 기본 강의, 글을 토대로 또 최종 정리하는 사례 강의 했고요. 이제 나머지 맨 마지막 마무리 강의는 한강 듣고 정리, 한강 듣고 정리죠. 또 솔직히 혼자 최종 정리하기 힘드니까 이 마무리 강의를 통해서 책장 넘겨가면서 저와 함께 최종적으로 1회독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조금 실력이 미진한 분들은 제가 이제 내년도 1월달 출제 유력한 단문이든 사례든 이제 이런 것들 또 말씀드릴 건데 제일 1순위 단문 또 1순위 케이스 논점 이거부터 일단은 외우고 그것이 만약에 한 달 내에 다 되었다면 또 나머지도 조금 조금씩 이렇게 예 좀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좀 전략적으로 임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 마무리 강의는 저 행정 저기 저의 형사소송법 기본 형사소송법 2판 교재로서 책 넘겨가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공부를 다 했으니까 솔직히 어떤 테마는 오로지 단문용. 어떤 테마는 또 단문이 나왔으니까 오로지 사례용. 또 어떤 테마는요. 단문 특혜, 케이스 특혜. 그리고 어떤 테마는 오로지 단문용인데 요 근래 나왔으니까 안 봐도 됨. 이제 이런 내용으로서 책 넘겨가면서 전체 정리할 거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서로서 정리하니까 사례 논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특수 프린트로서 이제 출력해가지고 이제 호환시켜가면서 요런 설문에 있어서는 이런 답안 공식을 통해서 뭐 결론을 내려보시죠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 강의는 한번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강의 듣고 그날 어느 정도의 진도를 나갔다면 그날 그 범위까지는 최종적으로 복습하시겠다라는 용도로 강의를 활용하시고요. 만약에 조금 형사소송법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내용이 미흡하신 분들이라면 특혜급들에 있는 논점들 위주로 저와 함께 마무리 강의하는 이런 최종적인 목차나 이런 부분들을 유추해가면서 조금 강약 조절하셔서 나머지 남은 한 달을 또 보내시도록 또 이렇게 강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늘 단문이야말로 하나하나 다 정리하셔야겠죠.
솔직히 내가 기본 지식 활용해서 시험장 가서 뭔가 좀 써야지 불이타가 나왔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한자도 못 씁니다. 우리 솔직히 경정 승진 시험 주관식 시험 80분입니다. 네, 뭔가 생각하고 쓸 시간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단문들도 거의 기계적으로 써내려 가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단문 이건 안 나오겠지 저건 안 나오겠지 뭐 이거는 뭐 작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하기 나름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잘 정리해 오셨던 분들은 또 기본 강의 때 정리했던 단문들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내가 시험장에 가져가겠다라는 목표로 또 마무리 강의 또 진행해 보셔야겠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 진행할 때 늘 그랬습니다. 목차가 중요하죠. 목차가 생각나야 그 밑에 내용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차가 생각나지 않으면요. 쓸 수가 없죠. 항상 언제 생각납니까? 시험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어떤 버스 안, 지하철 안에서 생각나는 거죠. 아, 이거였는데. 그죠? 그렇게 후회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 동안 목차가 뭐였습니까? 이게 두 문자였죠? 그렇죠. 하나하나의 목차가 이게 두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이 두 문자 잘 외웠는지 체크하는 것. 그죠? 그 다음 이 두 문자를 외웠다면 이 두 문자 하나하나들이 로마자의 이런 목차가 될 거고요. 단문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뭘 뜻하는지도 외우셔야겠죠. 우리 기본 강의 때 너무나 제일 많이 했던 게 뭡니까? 기본 강의 첫 번째 단문 샘플로 했었던 거증 책임의 전환.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음 했고 또 내년도 특혜급 단문이라고 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외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또 시작해 본다면 거증 책임 전환은요. 두 문자 허현상명량 이거 떠올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 스스로 크로스 체크하시기. 그죠? 이것조차도 못 외웠다면 뭘 정리하시겠어요? 그럼 이걸 또 외웠다면 네, 이제 목차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서설, 로마자 2, 로마자 3, 마지막 겨로고 얘가 1, 2, 3이고 그렇죠? 얘는 목차 없네. 뭐 이런 식. 그럼 이걸 정리하셨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단계. 허가 뭘 뜻하는지. 열심히 외웠으면 뭐예요? 시험장한테 허용 여부. 그렇죠? 현, 현이 뭐지? 안 되죠? 네.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한자 한자들이 뭘 뜻하는지, 그죠? 또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 또 이걸 또 만약에 했다면 이 중에 케이스는 요게 또 나올 거고, 요거는 왜 상위체 동시범 특례 문학검 판례 없음. 근데 얘는 또 문학판검 판례와 학설이 또 다, 마지막 검토가 다름. 뭐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정리했었던 제일 구조를 자꾸 생각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이제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을 외우는 거죠? 두 문자 몇 자 안 되는 것도 못 외우셨는데 이 내용은 이제 뭐 문장이죠. 문장 두 줄 세 줄 문장 속에 외우기 힘든 건 또 두 문자가 속해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각각의 1단계 2단계 3단계를 스스로 자가 체크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예를 들어본다면 거증 책임 전환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이 거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이 단어만으로서 이게 시험장에서 시험지에 제시되는 단문이죠. 이것만으로서 제목만으로서 이게 떠올라야 되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늘 공부하실 때 보통 책으로 공부하시든다든지 또는 본인 스스로 정리한 서브가 있다면 서브로 정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치 자기가 두 문자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여기에 적혀있는 제목 밑에 언저리 어디에다가 두 문자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거증책임 전환 허용상명령 외운 것처럼. 하지만 시험장 가버리면 시험장에서는 이 제시된 두 문자가 필기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거증 책임의 전환이든 아니면 다른 뭐 자유심증주의의 두 문자든 뭐 이것저것 두 문자들이 막 혼용되어 가지고 두 문자 뭐였지? 이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하나하나의 각각의 테마들마다의 목차를 자꾸 연상하시되 공부를 하실 때는 먼저 이렇게 제목만으로서 저런 목차가 떠오를 수 있는지 자꾸 체크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장 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빨리 전체의 목차가 떠오르고 그리고 빨리 답안지 쓰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시험장 특히 주관식 시험은 심장박동수 두 배로 더 뛰죠.
객관식이야. 좀 심장박동수 뛰다가 한두 문제 이렇게 풀다 보면 조금 안정되고 쭉쭉 막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관식은요. 제시된 어떤 단문의 제목에 목차가 생각 안 나면요. 이제 막 심장 벌렁벌렁거리시죠? 오히려 이 주관식 80분이라는 시간을 망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외웠는데 왜 생각이 안 나지? 조금 이따 생각하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이런 내용 있는데 하다못해 이런 게 제일 약하죠? 거증 책임 전환 약속을 하시오. 근데 이거 생각이 안 나네. 두 번째 생각해보니까 재정 신청 약속을 하시오. 헐! 그러실 거잖아요. 재정 신청 두 문자요. 1단계 두 문자 체크하라고 했었잖아요. 떠오르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책에 보니까 옆에 언저리에 적혀 있거든요. 내가 외웠지 이러신다고 해요. 그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재정신청 제가 또 이렇게 예시를 들어놓으니까 그 재정신청 나오지도 않을 건데 또 재정신청 예시를 들고 지랄이에요? 이러신다는 말이에요. 그죠? 두 문자 뭡니까? 취자대 절공황고! 뭐 허연상명령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또 한번 제시해보았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뭡니까? 요런 게 꼭 약하죠? 끝까지 이런 거 버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방금도 전체 목차 취자대 절공황고 네, 이것만 생각하신다면 제도의 취지가 어쩌고저쩌고 뭔가 끄적끄적 쓰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것도 예전에는요. 공소장 일본주의 내용과 뭐 위반 효과까지 뭐 제시해본다면 공소장 일본주의 한 3, 4년 전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정신청의 느낌과 똑같았습니다. 무슨 이런 게 나와? 근데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이건 특혜이래요. 왜요? 이렇게 물었더니요. 경감부 기출이잖아요. 이래요. 그죠? 그리고 또 경감부 기출 문제 보면요. 야, 이거 내가 다 외웠던 문제인데, 아씨, 경감부 올해, 작년, 저번 달에 시험 봤던 기출에 또 다 나왔네.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스스로 자꾸 수험생이 불안한 마음은 알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속아내시면 안 되겠죠? 네. 이것도 외워도 될 거 아니에요. 취자대 절고공. 그죠? 뭐 이런 것처럼. 암튼, 목차들은 자꾸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 그 외운 목차 내에서 만약에 이게 조금 출제 가능성 떨어진다면요. 또 조금 내용은 줄이면서 외우고. 그쵸? 그러면 남들은 100지 낼 거, 나는 최소한 10점, 15점 더 딸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년 시험에서 특혜급 단문만 나온다면요. 다들 뭐라고 하십니까? 변별력 없네. 왜? 합격권에 근접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적으시니까.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재정신청 비슷한 단문들 한번 제시해 볼게요. 방금도. 공소장 일본주의는 뭐 경감부도 기출이니까 지금은 외우시죠 하면 그냥 외우실 거 아니에요. 근데 재정신청 외우시죠 방금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거 난 안 해요 또 이러신단 말이에요. 나오고 후회하시면 안 되죠. 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외우지 않은 단문이 나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또 예를 들면 변호인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쓰시오. 이것도 온라인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출제해본 바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럽니다. 그런 게 나와. 그죠? 자, 우리 경정 승진 시험에서는 오히려 중요한 게 변호인의 고유권이죠? 접히기, 접견교통권, 그죠?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기록 열람 등사, 거기에 더 나아가서 증거 개시, 다 나왔죠? 그러니까 변호인 제도에서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변호인은 소송법상 지위. 이거는 안 나와, 이랬어요. 똑같은 거 또 제시해 볼게요. 국선 변호인 제도. 이것도 외웠다고요. 왜? 한 몇 년 전만 해도 또 똑같다니까요. 이게 국산 변호인 이게 뭐 하나 이러는데 요즘엔 또 외우고 계세요. 왜요? 경감부에 또 나왔다고요. 그죠? 네. 오히려 경감부 시험에서는 접히기 이런 변호인의 고유권 단문조차도 안 나왔는데 이런 게 나온 것처럼. 네. 그러니까 자꾸 강력 조절하시면 네. 이런 부분도 다 변호인 제도 자체가 형사소송에서 중요하니까 또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 또 잘 보시고 하다못해 적정전차 원칙 약속을 하시오. 에이 또 이런 게 또 뭘 또 이게 나와요. 적정전차 원칙이 형사소송의 지도 이념이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거 비슷한 건 뭐예요? 실체진실주의 약속을 하시오. 이거는요. 이것도 또 몇 년 전에는 이씨 이런 게 뭐가 나와 이랬지만 지금도 보시면요. 또 이거 경감부 기출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비스무리한 것들도 다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단문은 이렇게 목차 두 문자들 강의 시간에 다 정리했습니다.
이 두 문자도 그냥 두 문자 아니었죠? 그나마 좀 쉽게 외우시라고 두 문자들 쉽게 쉽게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럼 1차적으로 두 문자 정리. 그럼 두 문자 정리했다면 두 번째 이 두 문자 각각의 내용이 뭘 뜻하는지 또 정리. 이게 답 시험장 가서 답안지에 써야 될 목차의 제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런 목차를 유추해서 그 밑에 내용을 문장들을 이제 외우시는 이 단계까지 계속 하셔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이미 뭐 1단계, 2단계 다 통과하셨다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내용을 암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래요. 하루 이틀 밤새워서라도 구구단 외우듯이 두 문자 외워야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셔야겠다. 뭐 예를 들면 아까도 막 재정신청, 치자대절고고, 국선변호, 국제선 치사보기 뭐 이런 거 계속 1은 2, 2는 4 막 이런 거 구구단 외우듯이 기계적으로 자꾸 외우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문은 또 이런 식으로 또 정리해보면서 예 이제 교과서 넘겨가면서 하나하나의 단문도 정리하고 그 다음 플러스 이제 케이스 있는 부분들은 프린트로서 또 설문 유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정리 호환해 가면서 마무리 강의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형사소송에서 조금은 더 언급을 해본다면 이미 사례 강의 때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사실관계 읽을 때 시간 적은 80분이란 시간 때문에 사실관계 읽다가 시간 다 보내면 안 된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당사자들의 필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다 또 수업 외적인 부분들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또다시 마무리 강의 때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자 그렇다면 형사소송은 크게 우리는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우리 경정 승진에 있어서 수사 파트, 증거 파트, 그리고 그냥 나머지는요, 그냥 기타 파트, 이렇게 나뉜다면,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사 파트와 증거 파트죠. 그죠? 그 다음에, 수사 파트는 좀 그나마 쉽죠? 이 증거 파트가 어렵고, 뭐 속된 말로 진짜 지랄 맞을 뿐이고, 그죠? 네. 그 또 증거 파트 중에서도 전문 법칙과 자백보완 법칙, 이런 것들이 또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굳이 좀 도식적으로 나타내 본다면 수사도요, 수사 일반에 대한 내용, 뭐 이미 수사 본질과 한계 써라, 수사 조건 써라,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논의가 있는 거. 그 다음 나머지는 임의 수사냐, 강제 수사냐,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수사 파트가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 이런 수사 파트에 있어서 판사의 힘을 빌리는 증거보전제도, 그 다음 또 공소제기 후에 일어나는 공소제기 후 수사, 이런 부분들이 수사 파트에서 정리될 뭐 전체의 내용들인 거죠. 예, 각각의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더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증거 파트도요. 증거법 총론이라고 볼 수 있는 예, 증거재판주의, 거증 책임, 자유심증주의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 증거법 강론 파트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각각의 증거법칙들이죠. 자백배제, 위수증, 전문법칙, 그죠? 그리고 또 증명력과 관련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자백보강법칙, 그죠? 그 다음 공판조서의 증명력, 이런 게 증명력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 또 이제 나머지 남은 것들, 동탄이라고 했었던 거죠. 증거동의, 탄핵증거들. 이런 것들 배우는 게 증거법과 관련된 부분이죠. 전체 흐름을 나타내 본다면. 그 다음에 이런 기타 부분들이, 뭐, 우리 형사소송법 서론 파트에 있는 지도 이념들, 그 다음에 피의자, 뭐, 변호인 관련, 뭐, 이런 당사자 관련 논점들, 그 다음, 이제 뭐, 별 조금 중요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공소제기 파트,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타 파트로 또 나뉘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제일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증거 파트. 그 중에 있어서도 전문 법칙과 자백 보강 법칙 이런 부분들이죠. 전문 법칙 요 근래 그대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자백 보강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사 파트에서는 요 근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강제 수사 파트에서 특히 압수수색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요즘 과학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어떤 정보 저장 매체들이 이제 많아졌죠. 뭐 USB도 있고 뭐 하다못해 뭐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 저장 매체에 특히 저장된 문자 정보들이죠. 이런 것들 압수수색하는 절차들이 요즘 조금 또 저기 많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뭐 디지털 증거물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예, 그것도 뭐 이제 이미 온라인 모의고사도 다 끝났지만 이제 온라인 모의고사 8회차 모의고사에서도 뭐 출제한 바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또 조금 더 이제 좀 추가해서 조금 내년 1월 시험 또 준비하는 부분도 또 추가해 볼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 도식적으로 나타내면서 하나하나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이제 모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이 마무리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회원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 입문 강의, 기본 강의, 사례 강의 아마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무리 강의는 하루하루 이제 제가 나가는 진도대로 따라가시면서 여러분과 저와 같이 마지막 1회독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마무리 강의를 활용하신다면 이 남은 한 달 조금 형사소송법만큼은 아, 이 방향으로 공부해야겠다라는 게 제시되는 거죠. 네, 계속 그렇게 마무리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12월 1일입니다. 한 달 동안 뭐 1월 달 언제 시험 볼지는 뭐 모른다고 친다면 또 1월 달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치든 뭐 1월 달의 기간은 뭐 없다. 나에게 주어진 보너스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12월 달을 잘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온라인 모의고사도 8회차까지 다 끝났고 우리 현장에서 늘 오시는 그 모의고사도 2회차까지 끝났죠. 뭐 다다음 주쯤에 뭐 이제 마지막 3회차 현장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제 그때도 최종 실력 점검하신다라는 마지막 나의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마무리 강의는 끝날 거니까 일단 저와 함께 이 마무리 강의 잘 진행하시면서 형사소송법의 마지막 방점을 찍고 내년도 1월달 합격자 명단에 이름 올리실 수 있게 같이 또 한번 마무리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또 예, OT 강의다 보니까 좀 말이 빨라졌습니다. 여튼 저와 함께 또 이제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판 기본 형사소송법을 교재로 해서 마무리 강의 진행하면서 프린트 또 보충해 가면서 형사소송법의 방점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밖에 안 남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이나 남았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한 달간의 시간을 잘 보내실 수 있게 이 마무리 강의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